팔령산 능가사에 왔습니다. 팔령산 능가사. 능가사는 이 팔령산 자락에 있는데요. 첫 번째 지나는 문이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항상 절에 가면 천왕문이 있죠. 자, 팔령사에 들어가 봅니다. 팔봉길 21로 있는 팔령산에 있는 능가사. 나 왼쪽 오른쪽에는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새로 지은 건물이고요.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도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팔봉산에 있는 능가산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웅전, 능가사 대웅전입니다. 불가 노래가 들려지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보통 목탁 소리에 음불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노래가 들리네요. 능가사 대웅전입니다. 입구에 건물 두 개와 안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이네요. 능가사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템플스테이도 한답니다. 템플스테이. 저 뒤쪽에 있는 산이 팔령산입니다. 8개의 봉우리로 유명한 팔령산 능가사 보고 있습니다. 능가사에는 굉장히 절도가 넓은데 탑을 돌 수 있게끔 5층 석탑, 밑에 기단을 빼고 가운데 있는 기단, 이거를 5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벌써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었네요. 코스모스 한글 코스모스가 막 듬성듬성 심어졌네. 심은 건 시끄러졌을까요? 자연적으로. 능가사를 찾았는데